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12월도 벌써 둘째 주네요. 2019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12월 둘째 주 운세 가보겠습니다. 선택지는 4개고요.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12월 둘째 주 운세입니다. 잠시만요. 자, 12월 둘째 주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봤고요. 네. 뭐 축하 폭하드립니다. 뭐 막힘이 없는 여러분들의 운세. 이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행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습니다. 행운의 기운에 태양이 만났으니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보시면 연인의 타로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뭐 사랑을 뭐 쫓고 계셨다면은 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짝남이나 썸남 뭐 약속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살짝 마음을 내비친다거나 뭐 저녁이나 같이 하자거나 뭐 그런 의외의 소식, 새로운 소식, 광대,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어요. 기분 좋은 기대감 가져주시고요. 뭐 이런 시기에 어려운 상대, 짝남이나 썸남 있었다면 먼저 한번 들이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또 힘의 타로가 있으니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자, 광대의 타로가 있고 노인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 아이디어가 신중함을 바탕으로 나올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요럴 때 재밌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이나 그런 거 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 같으면 뭐 말을 아꼈다. 이번 주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예, 감정의 타로가 또 태양을 만났고 감정의 타로가 또 연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 하시면 돼요. 건강은 조금 노인의 타로, 여기는 좀 부정적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감기나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예, 뜻밖의 소식,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또 행운이 또 같이 나와줬어요. 뭐 시험의 결과나 합격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저는 긍정적인 소식, 예,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또 태양까지 나와줬으니 더할 나위 없겠네요. 자, 너무 좋아서 제가 좋은 거는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예, 생각하는 긍정적인 상황은 여기다 다 끼워 맞추셔도 돼요. 제가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행운이고요. 소식이고요. 예, 그만큼 노인의 타로, 자기 자신에게 진지해진다는 얘기고요. 힘의 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말라는 얘기고요. 연인의 타로, 사랑이 있고 대인관계 있습니다. 광대의 타로, 예, 즉흥적인 행동 나쁘지 않아요. 감정의 타로, 이번만큼은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그 흔들리는 대로 행동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타로 있고요. 태양의 타로와 힘의 타로, 예, 비슷한 의미인데요. 힘의 타로는 자신의 의지로 극복한다는 얘기고요. 뚫고 나간다는 얘기고요. 태양의 타로는 쇠복이라고 하죠. 예, 받쳐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두루두루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만큼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린 이유,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기대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바라고 있었던 거 다 집어넣으세요. 좋은 거는 다 갖다 끼워 맞춰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그래도 뭔가 조언을 드릴 게 있을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여왕의 타로고요.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조금만 너무 들뜨지 말라는 예, 그런 조언은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팩트죠? 예, 여러분 그래도 너무 들뜨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운의 기운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12월 둘째 주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운세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12월 둘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가볍게 출퇴근길에 한번 봐주셨을까요? 자, 12월 둘째 주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운세고요. 예.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이 소식의 타로가 예, 맨 처음 위치에 나와줬어요. 그만큼 이번 둘째 주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들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시고요. 자, 완성의 타로와 연인의 타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뭐 재회나 어떤 사람에게서 기다리던 그 소식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고 예, 생각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 역시 요거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뭐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뭐 합격 여부 예, 그런 것도 예,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광대의 타로 여러분이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일이 바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을 살짝 뛰어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뜻밖의 예, 광대를 만나서 어디를 틀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를 틀지 모르던 그 일이 대인관계 비즈니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의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 새로운 소식 그 다음에 스타 마주보고 있죠. 뭐 뜻밖의 정말 좋은 제안 뭐 스카웃이나 아니면은 예, 기대하지도 못했던 재미있는 이벤트가 예, 여러분 앞에 짠 하고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뭐 갑분싸라고 하나요? 갑분티라고 하나요?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타로는 여왕제로 상징하는 좀 정체의 타로예요. 여러분이 두려울 수 있어요. 좀 두려워하는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외부의 활동을 펼치는 게 좀 망설여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타로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멈춰서 기다리라는 의미와 두려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인데 지금 받쳐주는 타로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타로는 제가 조언의 의미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의 타로 있고요. 태양의 타로 있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태양이라는 건 쇠복이죠. 여러분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 태양, 새로운 소식 기대하지도 못했던 외부의 소식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이 한 주를 12월 두 번째 주를 여러분이 다 살아내셨을 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깥 상황들이 자꾸 이끌었고 그 이끌어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괜찮네. 괜찮은 걸 넘어서 아주 좋았는데 라고 아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한번 쑥쑥 가보세요. 네, 가고 나셨을 때 굉장히 큰 행운 여러분 앞에 예, 나타났고 그걸 다 잡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예, 심파입니다. 심파. 예,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요. 한자리에 머물러 계시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먼저 내리세요.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왔을 때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할지 말지. 예,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실 것이냐. 모든 것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12월 둘째 주 정체 머무르지 마시고요. 외부 활동 많이 하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태양과 완성의 타로는 무언가 반전이 일어났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분 좋은 반전이 일어났고 새로운 운세가 여러분에게 들어왔고 그것은 행운을 상징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안을 해오거나 여러분을 건드렸을 때 한번 해보자. 나와라. 만나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생각을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신다면 12월 둘째 주 너무너무 좋은 한 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12월 둘째 주 여러분의 한 주의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12월 둘째 주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고민이 될 거고요. 갈등이 될 거고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으실 거고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타로가 긍정적이라는 거. 여러분 변화하셔도 좋다는 얘기고요.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좀 광대의 타로.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셔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2020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시고요. 이 선택지를 선택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2020년 새해의 기운이 맞닥뜨렸다. 새해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네요. 아마 느낌적인 느낌 느끼실 거고요. 자, 새로운 기회도 있고요. 자, 연인의 타로 있고 대인관계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타로 있고요. 여기 변덕의 타로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조금 천천히 하고 싶으실 거예요. 2019년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시고 아마 그러고 싶으실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2020년은 바로 이 선택지를 선택하시고 확인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바빠요. 이제 바쁘게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뭐 모임에 가서 뭐 송년회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2020년은 오늘부터 열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주 다행스러운 건 긍정적인 기운이 충만하고 행운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변덕 갈등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의 희망으로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얘기고요. 자, 대인관계, 연인 굉장히 좋은 타로예요. 자, 제외 그런 기운이 충만합니다. 연락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하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행운과 광대. 예. 엉뚱한 행동 괜찮고요. 엉뚱한 생각 괜찮습니다. 여기 이 여왕의 타로와 냉정함의 타로 나와줬거든요. 여러분의 충동적인 행동은 아마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일이고요. 다. 그리고 심사숙고한 그런 일입니다. 그냥 행운의 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의 2020년 오늘부터 열렸다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계획 다이어리에 계획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서 적으셔야 돼요. 자, 한 장의 타로로 좋은 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자, 제가 아까 갈등과 변덕 말씀드렸죠? 그만큼 상황은 받쳐주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많으실 수 있으신데요. 괜찮아요. 지금 예, 요런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망설이게 되고 여러분이 발목 잡힌다는 의미지. 지금 스타와 완성의 타로, 주변 상황 받쳐주는 타로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거는 조언이에요. 말 그대로 망설이지 말고 조금 아쉽고 모자르다고 생각한 지금이 여러분이 스타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정함과 예, 교황의 타로 나와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이고 그런 판단을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조언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의 확신을 좀 더해줄 거고 이분들의 조언해 주시는 그런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출발하는 게 두렵고 망설이지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거 나쁘지 않고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자르고 아쉬웠을 때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시고 채워넣는 거예요. 100%를 기다리다가는 예, 죽도밥도 안 되겠죠. 예.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2020년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행운의 기회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 찬스를 붙잡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9년 12월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폭탄했습니다. 자, 2019년 12월 둘째 주네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둘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봤는데요. 야, 태양도 있고 완성도 있지만요. 예, 악마가 있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돈데요. 전 좀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방패로 상징되는 좀 정체를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의미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뛰어들고 아마 출발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는 라이벌이 등장하거나 뜻밖의 문제거리가 여러분을 닥쳐올 수 있어요. 물론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수습하겠지만 예, 여러분 너무 예,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자, 조언자의 타로가 있고요. 노인의 타로, 그 다음에 칼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행운의 타로, 태양의 타로로 좋은 기운을 시작하고 있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 노인의 타로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뛰어들지 마세요. 외부에서 좋은 소식 들려올 거예요. 하지만 예. 자, 그리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연인과 예, 사랑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수 없습니다. 이동하셔선 안 돼요. 자, 여기 악마와 예, 광대의 타로 사이에 행운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타로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연결되어 있고요. 냉정함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일이 시작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엿보여도 노인의 타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얘기고요. 더욱 냉정하게 행동하시라는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의 타로가 나와줬죠. 노인의 타로 좀 지켜서서 가만히 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아마 요 12월 둘째 주에 섣부르게 뛰어드셨다가는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이도저도 못하고 발목이 붙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12월 둘째 주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냥 가볍게 예, 이번 한 주 내다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의 타로 있고 행운의 타로 있으니까요. 좋은 일도 많이 펼쳐질 거예요. 제안도 많이 올 것이고요. 자기 주장했을 때 인정도 많이 받을 거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나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이벌의 등장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원하지 않는 뒤통수를 빵 맞는, 예, 생각지도 못했던, 예, 문제거리가 터진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한 주 살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좀 정책이에요, 정책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짱남이나 썸남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재회를 바라신다면 그분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뭐 그런 거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망설여지는 일이 있다. 내가 할까 말까 아리까지 하다. 그러면 주저앉는 거야.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냥 이건 둘째 주 운세에는 가볍게 봐주세요. 네.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말 조심하시고요. 친구들과 다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수 없습니다. 갑자기 멀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뭐 이직을 꿈꾸시던가,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여왕제의 타로. 가만히 넓은 마음으로 12월 한 주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일을 지켜보시고, 예, 그 뒤에 판단을 내리셔야지 여러분이 먼저 뛰어드시고 자기 자신을 바꾸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다. 위험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봐주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태양과 행운의 타로로 상징되는 좋은 일들, 예, 그만큼 많을 거예요. 예. 뭐 한 주 살다 보면, 예, 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 그런 거겠죠.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변화, 변덕. 자, 그에 앞서 이 타로는 구설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하는 행동이, 예, 12월 한 달 동안, 예, 자, 괜한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외부 활동 줄이시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다툼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그런 쪽에 결정 내리시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뭐 기다리시던 일이 있으셨다면 연기나 그냥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지만 태양과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좋은 일도 많겠지만 좀 문제거리도 좀 발생하는 그런 평균, 예, 그런 한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벅타.